목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식 방문, 초자미상 고정 말기고요. 목욕주 원문입니다. 6월 7월에 백미 두 대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6월과 7월에 백미 두 대를 깨끗하게 씻어 가루를 내어 내고 구멍떡을 만들어 메우친다. 누룩가루 한 대를 섞고 바가지에 당나무 잎을 가득 깔고 그 속에 뭉쳐 넣은 다음 잎으로 위를 덮고 단단히 싸매어 둔다. 3일 만에 백미 두 마리를 익게 쪄서 시루떡 넣고 물을 뿌려 차게 식힌다. 술밑과 물 3병에 누룩 한옵 섞은 것을 버무려 넣고 20일 이후에 쓴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만들기, 덧술 만들기. 그래서 6월 7월에 백미 두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내고 구멍떡을 만들어 메우친다. 2. 누룩가루 한 대를 섞고 바가지에 당나무 잎을 가득 깔고 그 위에 뭉쳐 넣은 다음 잎으로 위를 덮고 단단히 싸 메어 둔다. 덧술 만들기 1. 3일 만에 백미 두 마리를 익게 쪄서 시루째 넣고 물을 뿌려 차게 식힌다. 2. 밑술과 물 3병에 누룩 한옵 섞은 것을 버무려 넣는다. 20일 이후에 쓴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바가지 시루가 되겠습니다.